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4회 가스 개척, 그죠? 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개척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간접 개척이다라고 하면, 그죠? 간접 개척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압력을 알수 있다라든지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에서 다른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개척 방법을 우리가 간접 개척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분동식 압력계로 측정한다. 이 분동식이다라고 하면, 그죠? 분동식, 압력을 분동식 압력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그죠? 이꼴, 그죠? 자유 피스톤식.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다. 그죠?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 자,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그죠? 분동식 압력계 이꼴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 그러니까, 분동을 올려놓았을 때 압력을 바로 산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분동식 압력계다. 그러니까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압력계의 눈금을 교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압력계의 눈금 교정용이다. 눈금 교정용. 다른 압력계의 눈금 교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동식 압력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압력계의 눈금을 교정할 수 있는 압력계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간접 압력계가 아니라 직접 압력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천칭으로 측정을 한다. 질량을 천칭으로 측정한다. 자, 질량을 천칭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릇이 이렇게 당겨져 있다. 그릇이. 그렇죠? 이렇게 매달려 있다. 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 그죠? 매달려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줄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 그죠? 줄을 이용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눈금에서 요 질량이 얼마 나가는가.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여기다가 올려놓겠죠. 그죠? 물체를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요렇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포대에서, 그죠? 여기에 마른 고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그죠? 마른 고추, 이게 몇건 나가는가? 자, 여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요것을 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딱 이루고 있을 때의 그때의 무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천칭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식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길이를 줄자로 바로 쭉 당겨가지고 눈금을 읽으면 바로 몇 센치가 되는지, 몇 메다가 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직접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압력을 부동간 압력계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 우리가 간접식 압력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달려져 있는가 하면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섹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섹터. 그죠? 요것을 우리가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요것을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부품을 우리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부품을 우리가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피니언이라고요. 자, 여기에 바늘이 이렇게 있죠. 바늘.
바늘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바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바늘에 우리가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예,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눈금이 여기에 새겨져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그죠? 여기도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간 압력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압력을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휘어져 있던 이 부로동, 이것을 우리가 부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부로동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부로동, 그죠? 부로동. 부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로동은 우리가 CU9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로동이 펴지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이 섹터를 움직이니까 피넌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압력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탄성식 압력계라고 이야기하면 탄성식 압력계, 탄성식 압력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 금속 재료 자체가 얼마만큼 펴지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2차적으로 눈금을 예,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접식 압력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간접식 압력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